모든 인생이 요새는 전반부 50년, 후반부 50년이야. 옛날 같지 않아 명이 길어져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졌어요. 전반부 50년은 죽지 살기로 탐진치를 가지고 뭘 성취한다, 쟁취한다, 뭐 부모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고, 효도해야 되겠고, 이래서 바쁘죠? 누구나 열심히 전반부 50년을 뛰어보니까. 결혼도 못한 사람, 애도 못난 사람, 변변한 시집 장가도 제대로 못간 사람이 많아. 전반부 50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늘궁을 한번 왔다면 시집을 갔든 성공을 했든 못했든 대성공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전반부에 하늘궁 온 사람 대단히 행운이야. 그 전반부라는 건 50살까지는 탐진치 뭐 채우는데 막 주워 넣는데 쫓아다녀. 그냥 허겁지겁 전반부가 지나가 버려. 공부하랴, 뭐 하랴, 뭐 라이센스 따랴, 뭐 면허증 따랴. 이거는 그냥 사고 내다가 볼일다 봐. 탐진치가 가장 활개를 치는 그 시기, 인생 50살까지 전반부는 누구나 다 형편없어. 이제 50 이후에 하늘궁을 오는 이 후반부, 이 후반부에 나를 만난다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야. 아니, 인생 전반부도 그냥 배 빠지게 뛰어다니다 다 지나가 버려. 후반부에는 그냥 자식들 결혼해 버리고 실업자 돼 가지고 그냥 연금이나 받아 먹고 비실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를 걸리고, 그 후반부가 뭐 그리 아름다워? 형편없죠? 교회도 B급 가보고 절에도 B급 가보고 아무 얻어지는 게 없어. 야, 그런데 이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후반부는 탐진치를 버리고 계정학을 지키고 뭔가 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 후반부야. 50부터 100살까지. 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좀 건강하게 후반부를 보내야 돼. 맞죠? 전반부는 굴러도 가. 아직 그 몸으로 때우고 굴러도 50살까지는 가는 거야. 그러면 50부터 100살까지를 가볍게 보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인생 후반부에서는 무언가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얻는 결실, 손자, 며느리, 이런 거는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쓰잘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반부에도 전반부에 얻는 그런 거 얻으려고 있나? 인생 후반부에는 무언가 내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환전해야 될 시기야, 환전. 전반부에 벌어난 거, 후반부에 환전해야 갈거 아니야? 백궁으로 가든지, 저 세상으로 가든지 가야 될거 아니요? 그 후반부에까지 주워 모으느라고 뛰어다니면,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래, 안 그래? 환전하나? 하나도 환전이 되질 않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이거. 저 병원에 의사도 와 있지만 맨날 환자 고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년퇴직하고 그냥 죽어. 그 인생이 뭐예요? 병원 하나 만들려고 왔나? 그래, 안 그래? 무언가 인생에서 후반부는 이 세상에서 구해서는 될게 아니야. 저 세상에 걸 구해야 돼. 전반부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탐진치에 빠져서 뭐 이것저것 닥친 대로 주워 모으고 구하고 뭐이 짓을 한대지만, 후반부는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 뭘로 내려놔야 돼?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도록 환전해야 돼, 환전. 전반부에 주워 모아놓은 거 후반부에는 복으로, 덕을, 복을 덕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하늘궁으로, 백궁으로, 축복으로, 성령으로, 천사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잘났대. 호갱년이가 신이냐 아니라는 걸, 내를 나하고 같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그걸 호갱년이는 신이냐 아니야, 강의를 조목조목 분석해 가지고 요래서 신이냐 아니야, 요래서 신이냐,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런 내 지지자가 있어.
그걸 유튜브로 날려.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동조자를 만들어. 여러분 보기에 내가 여러분한테 레벨 준 거 가짠가? 여러분끼리 해봐도 알아? 어디에 인간이 인간에게 레벨을 주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천사 주는 게 가짜야? 천사 빠진 사람 하루에 내 전화 수백 통을 받아. 천사 좀 넣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천사가 가짜면 왜 넣어달라고 그래? 남편한테 욕했더니 나가버렸대. 본인이 해보니까 나갔대. 그럼 그 가짜요? 나쁜 짓을 하면은 천사의 윤리 규정은 인간들의 윤리 규정보다 높아 높아. 절대적 윤리야. 상대적 윤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어디 가짜요? 아, 나도 밥 먹을 수 있고 여자하고 연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만 보고 야 저게 연애를 했으니까 저거 신이 아니야, 신인이 아니야 뭐 이럴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야 저건 신인이 아니야, 그런 걸 분석하고 자빠졌어. 천벌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백궁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이 안 움직여.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에 잘라내야 되는 일이 일어나. 암이 들어가가지고 내 비난하는 소리 전화에다 내가 찌끄리다가 그 혓바닥에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조금 뛰었는데 혓바닥이 슬슬 아프더니 의사한테 가더니 잘라내래. 그런 벌을 받고 싶은가? 내가 줄 수 있어. 신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얼마나 어리석어. 혓바닥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눈알도 날아가고 온몸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들은 나중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절대적으로 인생 전반부 50년은 물질을 탐하다가 보냈다더라도 후반부 50년 100살까지는 떠나갈 채비를 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후반부까지 그냥 주워 모으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후반부에는 하늘궁에 와서 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해.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